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뉴스가 CJ 제일제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알짜 사업이 모양입니다. 알짜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참 CJ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빼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넣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이 돼가지고 조금 뭐 짧은 기간 동안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조금 시간의 길이를 확장하게 되면 항상 우상향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미국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비해 가지고 일단 첫 번째가 뭐죠?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그 앞으로 원화 가치가 추락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지? 달러와 자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집이란 원화 자산 외에 금융 자산은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달러 표시 자산을. 그리고 한국 증권시장보다도 미국 증권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겠죠.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자기 사업 포트폴리오가 내수시장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면은 그냥 죽으나 사나 한국시장에 매달릴 건데 아이들 적게 낳고 노인들 많아지고 정치 권력이 커지니까 뜯어먹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시장에 전혀 매력이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CJ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식품 사업이 기초지 않습니까? 식품 사업은 더더욱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 이 CJ가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인 거 보시면 지금 여러분 미국 시장에는 코스코라든지 이런 데 CJ가 여러분 만든 냉동식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비비고부터 시작해서 뭐 냉동막 만두 그다음 김밥 이게 들어가 그게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다른 식품업체들도 국내 시장에서 CJ하고 이런들 대등하진 않지만 경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왜냐 미국도 이런 유통망을 누가 장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CJ 이런 움직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8년 2019년부터 이런들 미국 시장으로 자산을 상당 부분 옮기지 않습니까? CJ그룹은 2018년도 CJ 헬로비전을 LG그룹에 매각하고 엄청나게 매각을 잘했겠죠. 이때 가격을 제대로 받았을 테니까. 제약사업을 한국 콜마에 각각 매각하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인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뭔가 하니까 참 빨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들이 국장을 탈출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 해설을 안 하는데 나는 CJ 수뇌부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미국 시장을 크게 늘려가지고 컨트리 리스크 한국의 리스크를 여러분들 줄이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한국 사업을 대폭 여러분들 줄여가지고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진 게 슈완스 컴퍼니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얻은 것은 이 슈완스 컴퍼니가 이런 냉동 피자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회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유통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CJ의 전통적인 여러분들 그런 냉동식품들을 올려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때 여러분 살 때 비싸게 샀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CJ 수뇌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걸 딱 볼 때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CJ 사업 포트폴리오가 내수산업인데 그걸 탈피해가 뭐죠? 한국의 자산을 매각해가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 겁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지금 한국의 이런 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때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거 보면은 이 인수한 회사 슈완스 컴퍼니가 아주 유명한 회사죠. 미국 전역에 걸친 식품 생산 유통 인프라 및 R&D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특히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CJ 제품을 얹어가지고 뭐죠 판매하니까 완전히 다른 국내 식품업계가 완전히 차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 짜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이든 투자든 간에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지역별 리스크도 줄이고 사업별 리스크도 줄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감 나갈 때 이 감 나갈 때 국내 사업을 다 매각해 가지고 미국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이렇게 똑똑한 그런 시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뭐 지금 뭐 돈이 나가서 참 한국 주식시장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돌았으면 다시 안 돌아오죠.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게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투웨이가 아니고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겁니다. 다 체제 경쟁에 밀리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홀대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밥그릇하고 연결돼야 심각하게 여기는데 본인들은 다 철밥통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하게 안 느낄 겁니다. 나중에 와장창 무너질 때 되면 심각하게 느낄지. 이 CJ그룹이 아주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졌던 거죠. 한국의 내수시장은 계속 쪼그라들 거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에만 이런 목을 메고 있으면 뭐 얼마나 이런 행패를 뿌립니까. 감방에도 집어넣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